안녕하세요. 신비한 동물을 사랑하시는 마법사 그리고 머글 여러분들, 삐돌기 사촌입니다. 아, 네,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. 지역에 따라서는 뭐 눈도 많이 오고 있고, 네, 여러분들 모두 감기 조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앵무새한테 산책을 시켜주는 것을 굉장히 권장하는 사람입니다. 뭐 여러 가지로 좋은 영향을 주니까요. 그리고 그 산책은 사실 추운 겨울에도 예외가 아닙니다. 그래요, 여름이야 뭐 산책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겨울은 산책시키기에 너무 춥지 않을까. 겨울에도 산책은 가능합니다. 하지만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다가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. 오늘은 앵무새 겨울 산책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겨울에 산책을 하는 게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앵무새가 한국에 살고 있는 이상 한국의 기후도 경험해 볼 필요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. 그리고 그거를 경험해본 앵무새들이 그렇지 않은 앵무새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기도 하고요. 하지만 겨울에 추위라는 게 추위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. 뭐 앵무새를 강하게 키우겠답시고 막 무작정 했다가는 앵무새가 감기에 걸릴 수도 있겠죠. 그래요, 제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초보자이신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이죠. 그래서 겨울에는 산책을 얼마나 시키는 게 좀 안전하고 괜찮겠냐, 날이 너무 추우니까 하면 안 될 때도 있지 않을까 싶을 수 있어요. 어떤 앵무새한테 어떤 솔루션이나 교육 하는 거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, 그래도 좀 구독자님들한테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안정성에 근거해서 이번에는 좀 기준을 대충 정해드리겠습니다. 앵무새가 추위를 접하는 것까진 좋지만 추위를 버티는 데는 시간상 한계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. 보통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할게요. 1시간 이상은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겨울 중에도 유독 추울 때가 있습니다. 바로 한파 시즌이죠. 네, 한파 시즌에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. 밤에는 가급적 하지 마세요. 안전의 문제도 있고 밤이 낮보다 좀 더 추운 것도 있고 훨씬 추운 것도 있고. 겨울 산책은 산책 그 자체보다 산책 후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을 합니다. 산책 후에 따뜻한 물이나 비타민, 뭐 기타 따뜻한 음식이나 과일 같은 거를 챙겨주시는 거를 저는 굉장히 권장을 합니다. 의무적으로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. 애들 건강을 위해서. 새가 잘 먹는다면 뭐 찐 단호박, 고구마, 감자 이런 거를 좀 쪄서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왜 꼭 줘야 하냐, 따뜻한 물이나 음식을 좀 줌으로써 좀 몸이 좀 수분을 섭취하기도 하고 또 비타민을 섭취해서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. 또 따뜻한 거를 먹음으로써 몸을 좀 녹일 수도 있겠죠. 산책 후에 맛있는 것들을 먹음으로써 앵무새가 산책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보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. 아,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요. 산책이 끝나서 집에 왔더니 애가 꾸벅꾸벅 조는 거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. 좀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. 그걸 보고 애가 막 시름시름 앓는 것 같은데 뭐 감기 걸린 거야? 또는 그런 모습이 안쓰럽다면서 우리 앵무새는 겨울 산책이 안 맞는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, 그건 새가 감기가 걸린 게 아니고요, 춥게 있다가 따뜻한 곳에 들어오니까 몸이 녹으면서 노곤노곤해지는 겁니다. 사실상 당연한 현상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걱정이 되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잘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무튼 저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렇게 해준 덕분일지는 몰라도 저희 앵무새들은 그렇게 추위를 겪으며 살았는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 걸린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. 진짜로요. 여러분들도 확실히 내 집에서 충분히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다. 그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앵무새 겨울 산책 가이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안녕!